자, 오늘 이제 기초 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기초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저 한참 뒤에요. 아, 589페이지를 펴보시죠. 589페이지. 채권법 강론해가지고 계약 총칙 이것도 민법의 기초로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공부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두 달 강의를 하면서 느끼신 게 뭐가 있죠? 첫째, 이게 진도가 만만치 않다, 그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두 달 안에 다 끝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돼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 달부터는 주중 강의, 월요일 날 수업시 옮기는 거 아시죠? 그죠? 월요일 날 옮기고요. 옮기고 나서 주중 강의는 민법 총칙 위주로 할 겁니다. 아무래도 민법 총칙이 몇 프로 나오죠? 60% 나오겠죠. 그래서 주중 강의는 처음부터 민법 총칙 위주로 강의라고요. 그다음 물권법하고 채권법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토요일 날 일정을 잡아가지고 두 번 하는데, 그러니까 뭐죠? 11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일정 나중에 정하겠죠, 그죠? 하는데 그때는 오전하고 오후까지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죠? 하루에 물권법 끝내고, 그다음에 뭐죠? 또 하루에 뭐죠? 채권법 끝내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총 몇 번 하게 되죠? 주중에 8번인가 9번 나오죠, 그죠? 그럼 4번 더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몇 번이죠? 13번 내지 12번 강의를 해서 마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민법은 수업시간 빠지지 마시고, 그죠?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쫓아오시면 누구든지 다 점수를 어떻게 해요?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물론 어렵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강의 589페이지 계약 총칙 해가지고 계약에 의하여 계약 자유 원칙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계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뭐죠? 정리를 하시고 기초 강의로서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약을 보자는 얘기고요. 일단 의의는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전에 이런 거였어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했고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 기억나시죠? 그죠? 그죠? 따라서 계약의 의의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뭐예요? 두 개예요. 다시 말하면 승낙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적법행위가 뭐가 돼요? 계약이 되고요. 그래서 계약의 의의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와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해서 2인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라는 말은 결국 의사표시가 몇 개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합의라는 말은 뭐예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합치가 돼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고, 요 말을 합의로 성립한다라고 달리 표현되어 있을 뿐이고요. 이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계약 자유 원칙이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전에 했는데, 일단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어차피 승낙을 얻는 것이라면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두 가지 더. 계약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2번 계약제 원칙의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땅을 팔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물론 갑은 이 땅을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갑 마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요? 갑 마음이니까 계약 체결 여부를 어떻게 할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팔면 되죠. 그죠? 을이 좀 잘생겼어요. 을한테 팔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한테 팔수 있다. 상대방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을에게 팔겠다로 결심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텐데, 매매 대금이 얼마고, 뭐 이러한 내용은 결국 갑과 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겠죠? 뭐 1억으로 결정했으면 뭐예요? 1억이고, 2억으로 결정했으면 얼마예요? 2억이고,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계약의 내용도, 내용의 결정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팔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을이 자신의 친형이에요. 형, 내땅 살래? 응, 내가 살게.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굳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이면 굳이 뭘안 써요? 계약서 안 쓰죠. 그 다시 말해 우리는 계약서를 왜 쓰는 거냐면요. 입증 자료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로서 작성하는 것이지, 역으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사람이라면 굳이 뭘안 써요? 계약서를 안 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요. 크든 작든 반드시 서류 작성하죠. 왜요? 은행이 저를 안 믿으니까. 근데 친구한테 야 임마 300만 원만 빌리자 해가지고 송금 받았어요. 계약서 쓰나요? 안 쓰죠, 그죠? 왜요? 친구는 뭐죠? 믿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계약서를 작성하든 안 하든 자유롭게 뭐할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쓰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쓰는 거니까 네 번째 방식의 결정도 방식의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마지막인가요? 네 번째 가지고 네 가지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 뭐죠? 계약 자유 원칙이죠? 자, 이거 네 가지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맞배기로 보려고 하는 계약법의 내용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임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계약법의 내용이 강행 규정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위반하게 되면 무효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계약법은 꼭 지킬 필요가 없는,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방식의 결정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말 속에서 불요식 행위다라는 것도 떠올라야죠.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 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행위는 불요식 행위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된다면, 요식행위라면 방식 결정의 자유는 어떻게 해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계약서를 쓰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뭐가 원칙이라는 얘기? 불요식행위가 원칙입니다.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예외가 법인 설립해서 한 가지 예외가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 풀다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예요. 100%. 뭐 특별히 뭐 서면으로 해야 되고 뭐 구두로 할수 없다 그럼 다 뭐가 돼요? X가 되고 그 이유는 뭐가요? 방식 결정의 자유 때문에
무엇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한의 그다음에 3번 계약 자유 원칙의 제한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냐면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어떤 형태의 제한이 있느냐라고 쭉 적어놨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법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나열되면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그거 딸딸딸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이러한 계약자의 원칙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라는 무엇에 따라서요? 대원칙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자 592페이지 이제 약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약관이라는 것이 왜 교재에 나오냐면 일단 요새는요 약관이라는 게 꼭 껴들죠. 모든 거에 다 뭐가 있어요? 약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관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곧잘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관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일단 이 약관과 계약자의 원칙을 좀 결합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요 세탁기를 구입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 세탁기를 살지 안 살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니까 저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자유가 뭐가 되어 있죠? 보장되어 있는 거죠. 사겠다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LG 걸 살 건지 삼성 걸 살 건지 대우 걸 살 건지 고민이에요. 저는 누구 걸 살 건지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보장되어 있는 거죠. 제가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세탁기 통 속에 비닐봉다리에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뭐가 돼버리냐면 적용이 돼요. 그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저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하지를 못해요. 약관을 봤더니 무상 AS 기간이 6개월로 써 있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1년 하자라고 변경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약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약관은 현대 산업사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약관이 없는 거래는 거의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약관 때문에 결국 우리는 무슨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먼저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그럼 약관이 뭐냐? 의의를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이 뭐냐?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뭐죠? 약관이라고 해요. 따라서 약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째, 다수를 상대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미리 작성했다 하더라도 약관이 아니에요. 두 번째, 미리 작성을 해야 돼요. 따라서 다수를 상대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성하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약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관이 되려면 다수를 상대해야 돼요. 미리 작성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데 가끔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나와요. 뭐 어떠어떠한 것은 약관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약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질문이 껴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모든 뭐 약관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공부하지도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다수를 상대하는 건지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작성했는지 이 두 가지 가지고 약관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 시험에 골프장 운영 회칙이 나왔어요. 약관일까요? 골프장 운영 회칙도 약관이다.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골프장 운영의 예측은 다수를 상대하게 만드는 거죠. 또 회원 받기 전에 뭐죠? 미리 만드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가 돼요? 약관이 되는 거죠. 자실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관이란 회칙이든 뭐든 명칭이 어떻든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면 다 뭐가 돼요? 약관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특징은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뭐예요? 계약이에요. 따라서 약관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단독행위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 계약은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그럼 약관도 두 가지 특징은 있지만 어차피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계약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일반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죠?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고 승낙이 있어야 구속력 효과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인터넷 같은 거 가입하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 맨날 뭐가 나와요? 약관이라는 거 나오죠. 그죠? 이뭐 버스 예매할 때도 나와요. 아주 환장했어요. 근데 그거를 동의함이라고 클릭을 해야지만 넘어가죠. 그죠? 만약에 그냥 클릭 안 하면 동의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동의 안함 해가지고 또다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홀라당 다 지워져가지고 또 다시 뭐에 뭐 다시 또뭐 아이디니 뭐니 막 다치면서 막 입에서 막 10원짜리 나오잖아요. 이런 그지같이 이거를 막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뭘 해야지만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지 같은 놈들이 선택의 여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의함, 동의 안 함이라고 선택하라고 저희도 우리들에게 강요를 하느냐? 약관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 우리에게 뭐가 발생하려면요?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또 의문이 생겨요.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거래하거나 그럴 때는 분명히 약관에 동의합니다라고 먼저 클릭을 하는데 일반적 거래에서는 안 그러죠.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뭐죠? 뭐, 아무튼 일반적 거래에서는 뭐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원래는 승낙이 있어야지만 뭐가 발생해요?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FM인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이걸 좀 완화했어요. 또는입니다.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명시, 명백히 보여둔지 또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든지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하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이것을 먼저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M은 뭐예요? 승낙해줘야 돼요. 다만 승낙을 안 했더라도 약관을 뭐 하면요? 명백히 보여주고 또 약관에 대해서 뭘 해주면요? 설명을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뭐가 발생해요?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디서 볼수 있냐면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알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과거에는 지금은 안 그런 과거에는 이렇게 우편물이 와요. 보험 증권하고 뭐죠? 약관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소책자로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한번 읽어보려고 딱 열어보면 1조, 2조, 막 3조 해가지고 한세 줄만 읽어도 이런 뭔 개소리야, 그죠? 읽다가 말죠. 그죠? 다 읽어보신 분 없으시죠? 그죠? 이렇게 어려운 걸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 약관이 여러분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명시, 명백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을 건안 읽을 걸 간에 그 약관을 여러분들에게 보험회사가 뭐 해줬어요? 명백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약관이 여러분에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는 또한 1, 2년 전에는 또 CD로 보내오더라고요. CD로, 그죠? 근데 또 최근에는 CD로도 안 보여요. 그냥 이메일로 그냥 첨부 파일로 보내더라고요. 뭐왜 그러는 거예요? 읽는다는 거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요?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약관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의문이 생기죠. 학원에는 약관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학원에 등록하시면서 약관 보셨어요? 원장님 약관 보여주셨어요? 학원엔 그럼 약관이 없나요? 학원도 뭐가요?
약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경우에 있어요. 여기서 답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 대량적 정형적 거래입니다. 지하철을 탄다, 버스를 탄다, 콩나물을 구입한다, 뭐 가스를 공급받는 이런 대량적 정형적 거래는 일일이 약관을 명시 설명해야 된다면 거래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되어 있어요? 면제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이 두 번째인데, 약관이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약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관이 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명령이나 법률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약관이라면 굳이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되고 있냐면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도 약관이 있어요. 다만 학원 자체에서 만든 약관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만든 약관이 있어요. 그 약관은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뭐 해놓은 것에 불과해요?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등록하실 때 약관을 보신 적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학원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요? 효력을, 구속력을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학원비 문제죠, 그죠? 학원비. 그죠? 약관에서. 일단 교육청에 나와 있는 약관이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학원은 뭐죠, 이렇게 애들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입시 학원 위주로 이렇게 약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 학원하고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그 약관 뭐죠, 그 교육청에서 받으라고 하는 법정 그 강의 수강료 있죠, 그죠? 수강료를 고시 학원에서는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애들 입시 학원은 법에서 정한 수강료보다 더 받거든요. 더 받고 신고할 때는 먼저 깎아서 신고하는데 고시학원은 받은 대로 그대로 신고를 하면 교육청에서 진짜 이거 받고 운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뭐죠? 가격이 저렴합니다. 느껴보셨어요? 여러분들 애들 학원 보내시면 일주일 내내 안 가잖아요. 한 2, 3일 가죠, 여러분처럼, 그죠? 근데 한달 수강료가 여러분보다 비싸지 않아요? 월로 따져보시면. 그죠? 그다음에 강의 시간도 이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시간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애들 학원이.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에 정한 약관이 여러분들한테 뭐죠?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뭐죠? 불리한 실상이고요. 아무튼 그것은 법령의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되어 있어요? 면제되어 있고, 따라서 학원 등록할 때 약관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인데, 상대방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알고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굳이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까지 왔죠, 그죠? 다시 한번요. 약관도 다수를 상대한다, 미리 작성한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지만 어차피 뭐예요? 계약이기 때문에 승낙을 얻어야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뭐죠? 에페입니다. 다만 일일이 승낙을 얻는 것이 대단히 번거롭기 때문에 명시하거나 설명하게 되면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그것도 뭐가 돼? 면제가 되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약관의 내용을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신의 성실의 원칙. 특별한 건 없겠죠, 그죠? 약관을 해석할 때는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요. 두 번째부터인데, 두 번째,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항상 우리가 다수를 상대할 땐 조심할 게 뭐예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쁘다고 수강료 조금 받고 못생겼다고 수강료 많이 받고 이런 말은 어떻게 해요? 싸움 나잖아요. 따라서 약간을 해석할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통일적 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약간은 두 번째,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만들죠. 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쌍방이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혼자서 미리 작성하죠. 소비자는 약관이 만들어진 과정에 뭐 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약관을 만든 사람 측에서 책임질 문제지 소비자가 책임질 문제는 아닌 거죠. 따라서 약관 조항 중에서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이러한 불명확하게 만든 것은 사업자가 잘못한 것이니까 사업자,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약관은 보통 인쇄되어 있죠, 그죠? 근데 꼭 인쇄되어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되느냐? 개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세탁기를 구입하면서 약관을 봤더니 무상 AS 기간은 뭐 예를 들어서 6월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긴 거죠. 뭔 6월이냐? 1년은 해줘야 된다라고 막 제가 땡깡을 부리고 앞에서 뭐 연자 시위하고 막 침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종업원이 부르더니 알았어요 하더니 볼펜으로 찍찍 긋고 안영찬한테는 무상 에이스 기간을 1년으로 해주겠다라고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이러한 개별 약정이 있다면 인쇄된 약관보다 개별 약정이 뭐가 되냐면 우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약관은 또 뭐가 있냐면은 꼭 이런 게 있어요.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면책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약관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들면 자동차 보험 약관이 좀 제일 일반적인가요?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주운전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기억하신 분 계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 보험을 가입할 때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고지하게 되면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해 줬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살 갓 넘은 친구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요. 보험료 비쌉니다. 근데 만약에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50대 자기 삼촌으로 고지를 하면요. 보험료를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요? 삼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뭐할수 있었어요? 절약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운전한다고 삼촌을 고지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뭐죠? 조카가 운전하다 사고 나고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조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허위 고지한 거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못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성향적이죠? 그래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이 소비자 간에 엄청난 분쟁이 많았는데요. 재판에서 보험회사가 99.999% 다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운전한다. 주운전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죠. 그죠? 지금 주로 운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루에 한 시간씩 꼭 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1년에 몰아가지고 한달 운전하면 주로 운전하는 거냐? 개념이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불명확한 조항은 누구에게 불리하게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누구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다 졌어요. 한건 정도 잘 기억나는데 삼성화재가 승소한 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삼촌을 주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고지했는데 지 집은
차는 뭐예요? 서울에 있고 삼촌은 부산에 살아요. 거기다가 이 삼촌의 직업은 개인 택시 기사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보험회사에 있고요. 다 보험회사가 다 뭐 했냐면 폐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관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연령으로 끊자. 자동차 보면 약간 메세 운장 특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 맨날 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명확하게. 이제 뭐 주운전자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뭐죠? 메세 이살 운장 특약 해가지고 명확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뭐죠? 제도가 개선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렇다고요? 불명확한 조항은 누구에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좀 면책 조항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무면허 운전하게 되면 보험 처리 못 받자. 그죠? 근데 이 무면허 운전하면 보험 처리 못 받는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뭐죠? 면책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축소, 좁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른다면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집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보험 처리 해제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는 보험 처리 아닙니다. 제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제가 운전하다 사고 냈으면 무면허 운전이니까 보험 처리 못 받아요. 우선 아시겠죠, 그죠? 근데 만약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편의점 앞에다 차를 잠깐 세워놓고 담배를 사러 가는 사이에 어떤 그 같은 놈이 제 차를 어떻게 해요? 훔쳐서 운전에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 그지 같은 놈이 뭐죠? 무면허 운전이었어요. 이때는 뭘 해주냐면 보험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무면허 운전도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면책 조항은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무엇에 따라서요? 축소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러한 네 가지 해석의 다섯 가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더니 약관 조항이 불공정해요. 그러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 주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배웠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약관 조항 중에서 한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민법 157조에 따라서 전체 약관이 싹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도 뭐가 돼버려?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민법 규정을 여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일부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가 무효라는 이유로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좀 정리하시고 교재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약간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오냐면 196페이지 오시면 전형 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자, 196페이지 오시면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자, 이건 뭐냐면 민법에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196페이지죠? 그죠? 아, 596페이지.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196페이지라고 했죠. 그죠? 596페이지. 596페이지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다시 한번요.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뭘 기준으로 해요? 민법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개계약이다 그러면 그런 건 민법에 없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비전형계약이에요. 민법에 있는 계약이 뭐예요?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계약이 뭐죠? 비전형계약이고요. 전형계약 민법에 총 나열되어 있는 계약이 총 14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은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14가지 계약을 개념을 좀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재는 없어요.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재산권 이전 계약. 뭐가 있을까요?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이런 계약이 뭐죠? 재산권 이전 계약이죠. 뭐 의의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일단 매매만 시험범위입니다. 우리 주택관리사는 교환과 증여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차라는 계약이 있어요. 대차라는 말은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대차라고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을요 대주라고 하고요,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우리가 뭐죠? 대차라고 하는데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소비 대차. 의인은 빌려가지고 소비하고요,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요. 뭘 떠오르면 된다고요? 돈 빌리는 계약을 떠오르면 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제가 1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렸어요. 그럼 갚을 때는 빌린 그 돈으로 갚는 게 아니죠. 그 돈을 뭐죠? 쓰고 같은 금액에 다른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돈을 빌리는 계약은 뭐라고요?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소비대차 계약은 무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유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대차죠. 의인은 빌려가지고 사용하고요,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사용대차 계약인데 무엇도 마찬가지죠? 임대차도 마찬가지다. 임대차도 빌린 물건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요,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뭐죠? 유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호프집을 하려고 해요. 호프집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빌딩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 1층 상가 비어있는 거 저한테 빌려주세요 해가 제가 아버지한테 상가를 빌려가지고 호프집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무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무슨 계약인 거예요? 사용대차 계약인 거죠. 근데 아버지 오늘 나와가지고, 야, 엄마 장사 잘 되는 자식이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좀 줘야지 해가지고 얼마씩 챙겨드렸다면 작든 크든 간에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그건 뭐가 돼요?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동산은 사용대차, 부동산은 임대차 이게 아니겠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이면 뭐예요? 임대차. 꼼꼼히 뭐죠? 사용대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셋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뭐죠? 요 임대차만 시험 범위입니다. 임대차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노동, 노무를 공급하는 계약인데 요 노무를 공급하는 계약 자체가 시험 범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개념은 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가장 대표적인 노동, 노무를 공급하는 계약이 뭐죠? 고용이죠. 그렇죠? 고용은 뭐예요? 노무를 공급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고용이죠. 일단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도급이 있어요. 도급은 노무를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데요, 한 가지 더 보태요. 일에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기로 하면 이게 뭐죠? 도급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설 현장에서 도급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어주면 일을 완성하면 뭘 받아요? 보수를 받으니까 그게 뭐죠? 도급인 거죠. 하도급해가지고 건설업자가 페인트업자에게 페인트 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페인트 칠을 해주면 뭘 받아요? 보수를 받으니까 그것도 뭐가 돼요? 도급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도급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요, 보험 설계사를 예를 들까요?
만약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험 설계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급여는 없고요. 보험 계약을 성립시키면 거기서 뭐죠? 얼마씩 뭐죠? 수수료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가 되냐면 도급이 돼요. 왜냐하면 보험 계약을 체결시켜야 그때 비로소 뭘 받아요? 보수를 받으니까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뭘 받는 거예요? 보수를 받는 거니까 그것도 뭐가 돼요? 도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화물 연대니 막 이런 거 있었죠. 기억 안 나실 텐데 과거에 그 화물 연대나 이런 분들이 우리도 노조로 인정해 달라라고 막 대모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고용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뭐예요? 도급 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로 운송해주면 그 대가로 뭐죠? 운송료를 받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일을 완성할 요건으로 보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신분이 근로자가 아니라 뭐죠? 자영업자인 거예요. 도급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가 아니니까 노조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난 이유가 일을 완성할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면 건설 현장이든 뭐든 간에 다 뭐로 들어가요? 도급 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도 이거 조심하시라는데 현상 광고라는 계약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개념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현상 광고는 어떤 계약을 말하냐면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까지는 도급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청약을 광고로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뭘 받아요? 보수를 받는데 청약을 뭐로 한다고요? 광고로. 저는 현상 광고하면 제가 꼭 떠올리는 게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주말에 영화하면 꼭 뭐랬냐면은 서부 영화를 했었어요 저희 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컨셉이 있습니다. 컨셉이 딱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할 때 어떻게 빠밤 막 음악 나오면서 그죠? 멀리서 어떤 놈이 어떻게 해요? 말을 어떻게 해요? 딱딱딱하고 이제 어떻게 사막을 막 걸어질러 옵니다 그죠? 근데 그놈을 이제 어떻게 멀리서 막 음악이 나오면서 클로즈업을 딱 하면 이놈이 뭐예요? 입에 담배 하나 물고 모자도 꼭 어떻게 해요? 삐뜨려 쓰고 그죠? 먹어도 막 깨지자고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이런 놈이 어떻게 해요? 첫 장면에 어떻게 톡톡 가가지고 어딜 가요? 보안관 사무실에 가야 되죠? 그럼 보안관 사무실 가면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뭐 100달러 뭐 1000달러 무슨 말이죠? 요 놈을 잡거나 죽이면 얼마를요? 100달러를 주겠다. 현상범 사냥꾼이라 그러나요, 그죠? 이런 게 뭐라고요? 현상한 거예요. 요 놈을 죽이면 100달러 준다.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뭘 줘요? 보수를 주는데. 청약을 뭐로 하고 있다고요? 전단지, 광고라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현상 광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개를 잊어버려 가지고 개를 찾기 위해서 흥신소나 신분센터 가서 우리 개 찾아주면 50만 원 드려주겠소 라고 계약했다면 그건 무슨 계약이에요? 도급 계약인 거죠. 그죠? 신분센터 가가지고 우리 개 찾아주면 내가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했다면 이래 완성을 요건으로 뭘 줘요? 보수를 지급하는 거니까 그건 뭐가 돼요? 도급 계약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봇대에다 붙여놨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왜요? 개를 찾아주면 50만 원 주는데 청약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전단지 광고 형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로 위임이 있습니다. 위임은 노동이란 말을 안 씁니다. 위임이란 말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위임이라고 하고요. 아, 위임에서 용어를 좀 조심하시는데 일을 시킨 사람은 우리가 위임인이라고 하고요. 일을 해주는 사람을 수임인으로 한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요거는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뭘 수도 있냐면 유상일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들 그또 기억나시나요? 그건 또꽤 됐나요? 한 10여 년 전, 한 20년 됐나요? 20년 전쯤에 전교조가 결성됐을 때 논란이 많았죠. 지금도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노조를 인정해달라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뭐죠? 불법 단체다 해가지고 정교조 굉장히 맞아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그 탄압한 논리가 뭐냐면 학생들이 애를 가르치는 것, 아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노동이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노동으로 보게 되면 무슨 계약이요? 고용 계약이니까 선생님들은 당연히 뭐죠? 노동자고 노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 우리 학설은 애들을 가르치는 것은 고용, 노동이 아니라 뭐죠? 위임으로 봤어요. 이게 뭐 이런 얘기죠. 아이를 올바르게 바르게 키워야 될 사무는 원래는 누구의 사무냐면 부모의 사무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부모의 사무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주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애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계약, 무슨 계약이? 위임 계약인 것이지 그것은 노동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태도고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선생님들은 뭐가 아닌 거예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는 없다 해가지고 초창기에 정교조가 뭐 했던 거죠? 불법 단체였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역설적인 게 있는데 그 지금은 이제 정교조가 합법적 단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선생님들은 이제 뭐예요? 노동자로 된 거죠.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시점과 교권이라는 거이 이게 하락하게 된 시점과 뭐죠? 일치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교 다닐 때참 많이 맞았어요. 진짜 뭐 아이 뭐 남자들은요 놀라시는데 그냥 맞아요. 그냥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안 맞고 지나가면 하루가 안 지나가서 그죠? 뭐 그냥 아 오늘 잘 지나갔는데 갑자기 담임이 놀라가지고 모두 교태기로 올라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해가지고 뭐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많이 맞았고 뭐 진짜 심하게 많이 맞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많이 맞아 종아리 뭐 멍들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옷 벗을 때 어떻게 조심해서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 어머니라도 그거를 아시게 되면 학교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뒤지게 더 맞잖아요. 그죠?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그냥 상처가 났더라도 막 몰래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애가 없지만 뭐예요? 누가 자기 애를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쳐들어가죠. 그죠? 이런 네가 뭔데 뭐내 애를 때리냐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묘한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스승은 뭐 그림자도 밟지 않고 뭐죠? 존귀한 존재였는데 아 이거 지내보니까 막 선생님들이 뭐 띠두르고 막 우리도 근로자다 막 이렇게 막 데모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 우리도 뭘 하게 된 거죠? 걔네나 우리나 똑같은 월급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국민 홍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쥐도 월급쟁이 나도 월급쟁이 네가 뭔데 우리 애를 때려라는 의식이 뭐죠? 강한 거죠. 그래서 정규제라는 것이 숨기는 게 아끼는 건데 숨기는 건 선생님들의 아주 복지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 뭐죠?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됐고요. 저희 때는 사범대학의 커튼이 높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높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엮이는 건 뭐예요? 교권이라는 건 없어진 거죠. 그죠? 어차피 지들도 뭐죠? 월급 받고 뭐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니들이 뭔데 애를 때리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 숨기는 게 있으면 엮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위임은 뭐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면 대학 교수들은 아직 노조 없죠. 그죠? 대학 교수들은 아직 노조 없습니다. 그죠? 왜요? 자기들은 뭐죠? 위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시간 강사들은 노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노동자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다섯 번째, 임치라는 계약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임치라는 계약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치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용어 조심하시는데 용어가 임치해가지고 물건을 맡긴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잘 나와요. 항상 제가 책을 쓰면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제 책을 원고를 주잖아요. 그러면 교정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 바꿔서 와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정하는 분은
임친이라는 게 이런 게 어딨어 해가지고 뭐죠 임차인으로 바꿔가지고 교정 보고 나서 다시 볼 때 뭐죠 이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잘못된 오타가 아니라 뭐죠 임치인은 누굴 말해요 물건을 맡긴 사람을 말하고요 수치인은 뭐죠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을 말하고 물론 요거는 뭐죠 무상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유상일 수도 있죠 총 이제 몇 개 하게 몇 개 나왔죠 다섯 가지 열 가지가 나왔죠 그죠 몇 가지만 더 보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종신정기금이라는 계약도 가끔 나와요 종신정기금이란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 우리가 뭐죠 종신정기금이라고 하고요 그냥 우리는 연금을 생각하시면 되죠 연금이 뭐예요 그죠? 일시불로 받는 것도 있지만 뭐죠 매달 받는다면 죽을 때까지 돈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연금을 법률용어로 뭐죠? 종신정기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해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화해계약. 화해계약이란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어렸을 때 화해계약 많이 하셨죠? 그죠? 친구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뭐죠? 악수하고 뭐죠? 화해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화해계약입니다. 어른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합의해야죠. 그죠? 어른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경찰서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찰이 뭐라 그래요? 합의하고 오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자나 문제에서 합의라는 말이 나오면 화해계약을 떠올리시기 바라고 화해계약이든 합의든 개념 뭐라고요?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도 있고 몇 가지가 좀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개념 정리하시면 돼요. 조합은 우리가 나중에 따라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범위인 것은요. 요 매매 시험범위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시험범위고 고용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도급 시험범위고 그 다음에 위임까지가 뭐예요?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면 아 반도 안 하나 보다 아니에요. 요것들이 뭐죠? 계약이 뭐죠? 90%거든요. 그래서 양이 뭐죠? 만만치는 않고요. 작년에 시험 문제 보니까 각각의 계약에서 하나씩 다 냈어요. 매매에서 하나 내고 임대차에서 내고 도급 위임은 안 낼 줄 알았는데 도급에서 내고 위임에서 내고 한 문제씩 다 냈더라 이거죠. 그죠? 이 정도 우리가 좀 용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